여러분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0개 나라인데 유일하게 맘 놓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요? 북한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230개 나라 중에 미국 여권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자, 그러면 솔직하게 북한에서 남한은 올라고만 하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요, 못 들어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요. 조금 연구를 해봐봐. 여러분 그냥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좀 연구를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 리더십이 문을 닫는 리더십 말고 이 문을 어떻게 하는? 여는 리더십. 여러분 지금 북한은 우리보다 자원도 많고 지리적인 조건도 좋고, 아이고 북한은 지리적인 조건이 너무 좋죠. 왜? 북한에서는 자동차를 몰고 가면 스페인까지 가버립니다. 남한에서는 자동차를 갖고 갈 데가 없어. 그냥 나라를 빙빙 도는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것도 너무 고마운 게, 만에 38선을 열어놓으면요, 주일날 내가 볼 때 예수쟁이들 30%는 도망갈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막 차 몰고 뭐 저 유럽에 축구 보러 스페인 갈걸 아마? 그나마 38선을 막아놨더니 우리는 못 올라가요. 그나마 밑으로 내려오느라고. 근데 내려와봐야 갈 데도 없는데 못 따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우리 주일날 빼먹고 내려와봐야 갈 데도 없어. 그래도 주말에 보면 그냥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그냥, 아이고 나 참, 아이고 참 신기해. 그나마 위에 열어놓으면, 그래서 오죽 알아서 하나님이 그것도 닫아놨는가. 나는 그냥 혼자 내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 혼자. 그래서 아하, 참 이 리더십이 중요하구나. 리더십이. 그러니까 교회도 리더십이요, 회사도 리더십이요, 나라도 뭐요? 리더십이요. 참 나라도 다 리더십이야. 그러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그런. 그래서 안 되겠어. 내가 이제 지방에서 내가 이제, 우리는 또 스타일상 관여를 잘 안 해요. 나는요 지금까지 내가 총회를 수십 년 참석을 해도 한 마디도 안 했어 지금까지. 근데 그것도 꼭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왜 진짜로 옳은 말 해야 될 사람이 해야지 안 하니까 헛소리 할 사람이 자꾸 헛소리 하더만 해요. 난 지금까지 내가 하여튼 그냥 끝날 때까지 나는 내 생각 같은 한마디도 안 하고 싶어. 그냥 왜 그냥. 그런데 내 지방에서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는요 전체 그 잉여 자금을 모아서 목사님들 보험을 다 틀어줬어요. 우리 지방에는 이제 목사님들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아파도 괜찮아. 입원과 더불어 6만 원이 나오고 병으로 판명이 되면 몇 천만 원이 나오는 080, 280, 7788 뭐를 줄여가지고, 예? 지방에 딴 데 쓸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줄여서 목사님들 뭐를 다 들어줬어요. 세상에 그것도 늦었어.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것도 55세가 넘으니까 보험을 들으려고 보험회사 간부를 불러다 상담을 했더니요, 55세 딱 넘으니까 들을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죽으면 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침례교단에 백 몇십 개, 백 한 30여 개 지방회 중에 목회자 보험 다 들어준 데는 우리 대전 중앙지방회밖에 없을걸? 리더가. 누가 리더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 미국은요, 무조건 아프면 안 됩니다. 왜? 미국은 아팠다? 그러면 거들나버려. 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미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해도요, 아팠다 하면 그냥 수술비가 몇천만 원 그냥 나와버립니다. 오죽하면 거기서 아프면 수술하려고 한국으로 와서 수술하고 가도 너무너무 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수술비가. 그래가지고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프면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조금 어설프기는 해도요, 그래도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꼭 건강보험을 하나 들고, 두 번째 꼭
노후 대책보험을 하나 들어서 나중에 정년을 하고 나도 직장에서 퇴직금 받고 보험회사에서 얼마씩 나오게 해놔야 그래도 노후 대책이 돼서 할아버지 돼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비둘기 밥 먹는 거 구경하지 않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잘 들어. 무조건 결혼해서 애기 나면 애기 앞으로 교육보험을 꼭 들어놓아요. 왜? 나중에 수업료 그 비싸서 못 감당한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으면 이제 한 살짜리니까 20몇 년 있어야 되니까 싸지. 그때 들어놓아. 그다 만약에 잘못되면 또 못 든다. 어쨌든 옛날에는 보험이 조금 좀 불안했는데 지금은요 선진국은 다 보험 사회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얘기요 이것이? 이거 내가 할 얘기도 아닌데 그냥 난 다 얘기해. 그냥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길래 얘기해 주는 거요 그냥. 그러니까 절대 오늘부터 뭐 하지 말자. 제발 부탁이니까 뭐 하지 말자. 내가 연예계 우리 대선배 이주일 선생님 2002년도 월드컵 4강 들어갔을 때 그거는 휠체어 타고 큰 초췌한 모습으로 세상에 그 좋아하시는 축구를 몸이 아파가지고 뭐예요? 폐암. 뭐 때문에? 담배.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광고 스팟이 뭐예요? 끊어야 됩니다. 그 광고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안 들려옵니까? 하루에 한 값씩만 피워도 한 달이면 15만 원이요.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 40년이면 7200, 복리치면 3억 도 넘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담배 태우시는 분 그냥 태우지 말고 아파트 탄다. 아파트 탄다. 피워버린 건 아파트 한 채지만 잃어버린 건강은 아파트 다섯 채를 팔아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끊고 오늘부터 보험 하나 들어놓으시고 이 술값 장난 아니오. 포장마차 거지같이 먹어도 몇만 원 나와. 근데 술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1차, 2차, 3차에. 어제, 오늘, 내일에. 지금 이 자리에도요, 자기 술값만 적금 들어놨어도 고생 그만해도 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오. 맞아요, 들려요. 에이. 이거는 뭐 일 삼아서 막 그냥, 밤새도록 1차, 2차 먹고 자면. 그럼 보세요. 나는 자면 몸의 모든 기능이 자주해야 되는데 위장은 못 자잖아.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밤새도록 주물러야 되잖아. 그럼 위장이 주물르면서 뭐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지는 자고 나만 일시키고 있어. 지는 자고 나만 일시키고 있어. 근데 위장이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는 자고 나만 일시킨다고 18, 18 하는 그 소리가 위가 쓰리다 그 얘기여. 근데 이게 음식 같으면 그냥 내려가는데 이게 술은 또 간에서 해독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간이 밤새도록 그러면 술을 해독을 해. 하루는 괜찮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럼 간이 지치지. 밤새도록 해독을 했는데 이제 겨우 일 끝나고 간이 쉬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지르면서 물을 어르르 하는 순간 간은 그게 물인지 술인지 구분을 못하잖아. 밤새도록 해독을 했는데 또 들어오니까 속에서 나 죽었다 이제 늦지 말라고 그것도 모르고 나 요새 왜 헛구역질 나는지 몰라. 모르냐? 간땡이가 부어서 그런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식사가 왜 중요하냐? 이게 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하기 전에 심 이거. 이게 그러니까 사심이 있지. 사심. 이거는 사니까 사심이지. 사심. 사감.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감정, 그게 뭐예요? 미움, 슬픔, 괴로움, 원망. 그러면 생심은 뭐예요? 생심, 아 얘기 좀 해봐. 기쁨,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쾌감, 평안. 그러면 여긴 또 뭐고? 불안.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기뻐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면 내 몸에서 뭐가 나와? 엔돌핀이. 엔돌핀이. 그 엔돌핀 속에서 강력한 뭐가 나와? 티임파구가. 그래가지고 설령 암이 생겨도 가서 확 뭐 해버려? 잡아먹어. 이놈 새끼가 언제 나와서 이거 팍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암이 잘 안 걸립니다. 네. 뭐가 막 생겨가지고, 엔돌핀이 막 생겨가지고, 기뻐하면은 엔돌핀이 생기고, 그 다음에 평안하면 세로토닌이 생겨. 뭐가 생긴다고? 세로토닌이 생겨. 평안하면은. 그 다음에 만족하면은 CCK라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 있어. CCK라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면 멜라토닌이 생기고, 쾌감하면 도파민이 생기고, 사랑하면 옥시토신이 생기고. 이런 일곱 가지 이 호르몬이 뭔 심에서 나와? 생심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시고 그냥 건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얼굴이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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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게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막 이런 게 막 나온다. 근데요 여러분이 같이 계산을 못해서 그러죠. 엔돌핀을 주사약으로 맞으려면 수백 수천만 원 듭니다. 주사약으로 맞으려면 돈 드릴 것도 없어. 활짝 웃으면 그것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만들어준 엔돌핀 돈으로만 계산하면 지금 몇 억을 제가 준 거야. 그것도 한 방에 그냥. 아유 진짜 원장님들이요, 원장님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요, 병원에서는요 일반 방송을 틀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라니어도 심나는 데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자빠지고 그러니 더 심란해가지고 더 아프지. 병원에서는요 무조건 테레비를 차단하고 개콘, 개그야, 우차싸, 폭소클럽 계속 환자들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웃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천이 떨어지면 제 설교 갖다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는 금방 실험이 된 거요. 금방 실험이 된 거요. 환자를 넣고요.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요. 더 아파. 통증이 막 더 배가 돼. 근데 막, 막 웃기면요. 그러면요. 놀라운 건 진통제 맞는 터울이 길어집니다. 아, 웃을 때 뭐가 생겨가지고? 엔돌핀, 돌핀, 그거나 몰핀, 그거나 그 어원이 응. 그러니까 엔돌핀만 생긴 게 아니고 몸핀도 생겨. 몰핀, 그 몰핀이 뭐예요? 그게 진통제요. 인공진통제, 자동진통제.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나 봤더니 그렇게 해서 나서버리면 치료비가 덜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병원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고쳐서 내보내야 되느냐, 뚫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응? 내가 볼 때는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저는 이제 식당을 가면 한 방에 다 내놓으라고 그래. 한 방에. 고기를 먹지요? 고기, 밥, 국, 그 다음에 후식 한 방에 다 놓고 어차피 먹어서 섞어지면 마찬가지인데 근데 한 방에 내놓는 식당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고기를 디디다 한 끗도 안 놓고 고기만 구워. 그것도 빨리빨리 구워버려. 그러면 사람 심리가 탄다. 야, 빨리빨리. 탄다. 빡 먹어. 그래갖고 고기로 배를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이 나오니 들어갈 때가 있어야지. 어? 배는 불러서 딴 건 안 먹고 뭐로 배 채웠어? 그런데 문제는 고기로 배를 채우니까 매출이 많이 오르잖아.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상술에 오늘 우리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여러분 고기가 반찬이지. 고기 반찬. 고기가 주식입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반찬이 뭐 돼버렸어? 주식 돼버. 그러면 잘 들으세요. 아우 장 목사님이 저런 설교해가지고 고기가 덜 팔린다니까?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어떤 의미로 은밀하게 국민들에게 건강을 해롭게 해서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거는 생심이 아니야. 욕심이지. 욕심은 사심이야. 내가 그렇게 장사한 분들을 몰랐어요. 뒤를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과정은 부자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아. 여러분 돈 벌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내게 복이 돼야 돼. 돈이 내게 복이 되려면 그 돈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생! 생. 생은 누구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남 건강 해쳐가면서까지 돈 벌으라고 그렇게 하시겠냐, 그 말이야. 결국 돈 벌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게 보람된 거지. 아멘? 응, 응. 그러면 돈 벌어서 남 위에 쓰겠다고 남 건강을 해롭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면 그 돈이 내게 복이 되겠는가.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을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진리같이 옳은 말이지. 맞아요? 틀려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남을 해하면서까지 벌어야 될, 받아야 할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축복 속에 축복을 받아야지 그의 해로움 속에 축복을 받는 그것이 과연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는요, 내가요, 다양하게 지금 간증이 많은데요, 내가, 응? 어? 내가 이걸 다, 이걸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업을 하라니까. 생업. 뭔 업? 생업. 생업. 뭔 업을 하지 말고. 그렇지! 사업, 이 사업이 아니고, 뭔 업? 생업.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업도.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환자들을 보면 잠을 못 자거든요? 환자들은 잠을 못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멜라토닌이 안 생기니까 그래. 자야 멜라토닌이 생기고 멜라토닌이 생겨야 자는데 잠을 못 자니까 멜라토닌 악순환 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러면 꼭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내가 설교 시간에도 잡니다. 그거는 어떤 강사님 표현에 빌리자면 특수 귀신 들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 운동 어디로 갔어? 어제 여기 운동. 그러니까 운동도 생운이 있어. 나를 살리는 운동이 있고, 생운. 그 다음에 뭔 운이 있어? 사운이 있어, 사운.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암이 걸렸어요. 예! 아씨, 기왕에 죽을 거. 뛰다 죽는다고 뛰다가 살아나 버렸어요. 이쪽은 감탄사가 생감. 여기 있지, 생감. 이야! 할렐루야! 이게 다, 나 살리는 거야. 이쪽도 감탄은 있어. 사감. 예이란 씨. 하이런. 못 쓰겠네, 글씨를. 그러니까요, 감탄사가 이야! 이래야지 막 좋은 호르몬이 예이라. 그러니까 안 좋은 그냥 막 팍팍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느낀 건데 환자 짜증내면 죽습니다. 환자 짜증내면 죽어요. 고마워 여보. 참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살아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 나도 오늘 그랜드 캐년 가면요, 평지 같은데요. 이게 보면 평지 같은데 그 계곡이요, 진짜 웅장해요. 너무 너무 웅장해. 감탄사가 저처럼 이야, 영어로는 It's a miracle, wonderful, beautiful 막 그래. 한국말은 어디요? 빨리빨리 서 사진 찍게.
아, 빨리 타. 전이가 이렇게 중량을 탔는 거야. 거기까지 뭐 하러 갔어? 사진 찍는, 사진 찍는. 아이고.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건 감격이 중요하다. 시작. 감격, 감동. 근데 세상 사람도 그걸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그걸 아는 사람은 벌써도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자잔 짠짠짠 짠짜자자잔 짜자잔 짜자 딴따라 딴딴딴따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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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휘파한 이거 뭘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거리를 다녀도 어떻게 여러분 제가요 수십 개 나라를 다녀봤잖아. 대한민국 서울 강남 서초 강남 송파에 살다 가면요 세계가 다 시골입니다. 여기 있다가 세계 가면 세계가 다 시골이야. 이렇게 좋은 거리를 그냥 둘러놓으면 1억이 넘는 땅인데 어? 아니, 불어넣어서 불르면 5억이고, 막, 이런 땅을 어떻게, 거리는 푸른다, 환희에 빛나는, 아, 춤추는 거리다, 짜자잔, 짠짠. 저게 뭔 설교냐, 뭐냐. 아이, 뭐 설교가 별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전달하고 할렐루야. 그럼 뭐 다 앉혀놓고 졸기 오는 게 설교냐?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뭔가를 알아서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자잔 짠짠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아 생감이 넘치는 사람이 그냥 걸어갑니까? 짠. 불길 그 같은 솜씨 유아차 나이에 그 알수 우리는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운동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것이 많지. 탁구를 쳐도요 나는 공이 깨져버려. 그냥 공이 깨져버려. 테니스를 치면요 공이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아니 내가 그깔 거 지금 그 살짝 넘겨서 뭐하고 있어 지금 이겨서. 지금 땀을 빼는 게 중이고 즐기는 그냥 질 있다 그냥. 즐거움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거요. 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돈 벌고 즐거우면 1등이지. 돈 까먹고 괴로우면 4등이고. 돈 까먹고 즐거운 거하고 돈 벌고 괴로운 거하고 어느 게 낫겠어? 까먹고 즐거운 거. 언뜻 들으면 까짓껏 괴로워도 돈 버는 게 낫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니까 돈 벌고 괴로워서 죽는 거야. 좀 까먹더라도 길게 보면 그런 사람이 삶이 윤택하고 낫고.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솔직하게요 욕심만 좀 버리고요 비교만 안 하면요 밥 세끼 먹고 옷 한 벌 걸치면 뭐 무엇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아니 네가 뭐 보태줬냐? 무슨 뭐 뱃속에 위장을 뭐 먹었는지 검사를 하냐? 어? 솔직하게 그냥 뭐든지 먹고요. 어? 그냥 즐겁게 먹고 그냥 항상 뭐 나는 뭐 라면은 사실 건강에 좋은 건 아니지만 건강에 좋지도 않은 것이 또 맛은 그게 있어 또. 그것도 내 박자. 그렇지. 맛있고 건강에 좋으면 1등. 맛도 없는 것이 건강 해로우면 4등. 맛은 있는데 건강 해로우면 3등. 맛은 없어도 건강하면 이름. 그치? 자, 그것도 내 박자로. 자, 시작! 맛이
내가 왜 이거를 자꾸 여러분에게 연습을 시켜주냐면, 이제 나는 끝나고 집회를 끝나고 가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하나만 딱 있으면 그걸 네 박자로 딱 풀어서 항상 1등을 선택해 가라고, 1등이 안 될 때 2등을 차선책으로 선택 가라고, 그 노하우를 지금 문현중에 심어주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몇 번으로 살고, 1번. 1번이 도저히 안 될 때는, 왜냐면 2번까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1번은 운명적으로 좀 보태줘야 되고, 2번은 노력만 해도 산다니까. 아니,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하면 1등이고, 머리는 안 좋아도 공부 잘하면 2등이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만 들으면 3등이고, 머리도 멍청하지 공부도 안 하면 4등이니까. 아니, 내가 타고난 머리가 없어도 뭐만 하면, 그러면 2등을 가. 아, 인생은 노력만 하면 2등은 간다. 그거를 세상 사람은 속만 차리면 산다. 속만 차리면, 그러니까 결국 못 사는 건 뭐 못해서 못 사는 거야? 속못 차려서 못 사는 거야. 솔직하게 사기운이 흐르니 어떻게 인생이 잘 살겠어? 어? 그래서 꼭 여러분 뭐 하세요? 꼭 운동을 하세요. 올해도 좋아. 한 가지는 꼭 여러분이 정해서 테니스를 치든지 배드민턴을 치든지 골프를 치든지 탁구를 치든지 그죠? 그럼 운동하세요. 그러면 아멘이요. 저도 해요 목사님. 뭔 운동? 숨쉬기 운동이요. 그게 운동이냐? 꼭 운동하세요. 아멘? 아멘. 네. 내가 비를게. 권사님, 뭔 운동이야? 잘 안 하지? 에? 이게 벌써 몸이 부해지면 불편하니까 잘 하기가 싫어. 되게 날치는 사람이 운동원이, 운동원이 날치는 거, 날치는 운동원, 운동원. 이게 선순환. 뚱뚱하니 안 하고, 안 하니 못 하고, 못 하니 안 하고, 안 하고, 못 하고. 이게 또 악순환. 힘들어도요, 정 수영이라도 하시고, 에? 수영이라도 하시고, 또 뭐 있지? 제일 좋은 게 에어로빅이라니까. 왜 에어로빅이 좋은가 봤더니요, 이 유연성. 이 유연성이 좋고, 두 번째, 에어로빅은 슬픈 에어로빅이 없더만 그래요. 에? 에어로빅은 막, 짝짝짝짝짝 그 경쾌함이요, 신나잖아. 막, 그냥, 신나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 스트레스가 해소가 확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꼭 운동할. 그 다음에 생활에. 이 생활에 뭐가 막 넘쳐야 돼? 생활. 생기가 들어가야지. 그지? 하나님은 뭔 기를 주셔? 그래서 죽은 송장 같은 아담의 코에 뭘 불어 넣으셔서? 생기를. 그러면 여기는 뭔 기요? 사기지. 마귀는 오늘 또 사람들에게 뭐를 자꾸 불어넣은? 사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자꾸 어떻게 하게? 죽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죽게 하려고. 응? 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생의 힘이 강요, 사의 힘이 강요. 응? 그래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나라가 심각한 건 생육하고 번성을 안 하려고. 어쨌든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났으면요, 애를 막 많이 낳으세요. 힘 닿는 데까지. 할렐루야. 아니요, 나는 후회를 모르는 사람이요. 생긴 걸 봐, 내가 후회가 생겼는가. 나는 그냥 후회도 좋게 생각해버려요, 스타일상. 그런데도 후회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결혼을 늦게 한 게 후회가 돼. 결혼을. 내가 25에 결혼했거든요. 왜 웃어? 우리 아빠는 19살에 갔죠. 19살에. 응? 19살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6년이 먼저 철이 들은 거예요. 결혼을 일찍 해도 후회되고, 늦게 해도 후회되고, 일찍 해도 보람되고, 늦게 해도 보람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일찍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루두루. 여러분, 내가 더 잘 알지, 여러분보다. 응? 여러분, 내가요. 저를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면 안 돼. 제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잘 모르면 내 말 들어.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너 그냥 가, 너 지금 가도 괜찮아. 공부가 안 되고 그러면 시집 보내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철들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내.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 괜찮아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뭘 알아요? 다 알아. 표를 안 해서 그러지 다 알아. 옛날 꼬마 신랑 있잖아. 꼬마 신랑. 에? 신랑은 어리고 여자는 처녀요. 결혼을 시켰어. 근데 여자는 처녀니까 여자 구실을 하는데 이건 신랑이 돼가지고 한 것도 모르니. 아휴, 여자가 얼마나 속이 터져. 이 신랑이라고 이게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거기다 대고 뭐 누룽지 긁어주어, 뭐 업어줘. 이런 것이 무슨 신랑이야. 이거 자식이지, 이거.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다가 시어머니가 딱 나가버리니까 얘 이놈의 신랑을 지붕에다 던져버렸더니 기 아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붕에 올라가니 무서워서 어떻게 해.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아, 근데 시어머니가 나가더니 바로 돌아보니 자기 아들이 지붕에 서 깜짝 놀라. 너 왜 거기 있냐? 어? 엄마, 엄마 나가니까 색시가 다 여기 다 던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 이제 소방 맞는 거예요. 신랑을 지붕에 던지는 게 어딨어. 그 소방 맞는 거예요. 며느리가 사시나무 떨고 있는데, 어? 왜 거기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한다는 말이, 여보, 호박을 큰 것 닦아, 적은 것 닦아. 그러니까 이 어린 게 잃으면 집 안으로 쫓겨나는 걸 아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걸 알아가지고 호박을 큰 것 닦아 적은 것 닦아. 그 봐, 몸이 아직 어려서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다 알아. 두 번째 후회되는 게 있어요. 애기 조금 난 거야. 은혜 충만 낳고 말았거든. 그냥 내가 지금 같으면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치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 막 힘 닿는 데까지나 내가. 그 여러분 막 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가진 게 자원밖에 없는데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난 오죽하면 썸다니까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죠. 아주 명언이요, 명언. 전도 못하면 이래. 지금 막 낳아야 돼. 애기를 많이 낳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롭고 이쁘고. 지금 솔직히 우리끼리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놀라지 마세요. 아랍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자를 보면요 인형같이 이쁘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절대 아랍을 가가지고 여자 혼자 다니면 인형 훔쳐가듯이 훔쳐가 버린답니다. 그냥 우리끼리 보고 사르니까 별거 아닌 줄 알지, 아랍 남자 눈에 비친 한국 여자는 인형이다. 여러분이 인형 같은 존재요. 어? 약간 살찐 인형. 야, 이쯤 얘기하면 알아서 뺄텨. 어떻게 이제? 어? 아니요, 딴 뜻은 없어. 여자들 살찌면 나이 들면 무릎 관절이 못 견뎌. 케토톱, 케토톱. 그게 케토톱으로 될 사안이 아니고 날씬해서 가야 할 일. 날씬해서 가야. 근데 참 건강이라는 게 이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요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뭔가 자기 몸에 이상이 이제 자꾸 오는 거야. 이게 보니까 뭐가 자꾸 불순해지고 뭐 어쩌고 뭐 그런다는 거야. 아,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제 팬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이 선물을 하나 보내왔는데 뭐 원적이선 바이오 뭐 세라믹 뭐라나 뭐 하여튼 항아리인데 구멍이 빵빵빵 뚫렸고 중간에 담화가 하나 켜 있어. 갖고 요거 밤에 다 끄고 그놈만 켜놓고 자면 그게 무드등이래, 무드등. 근데 이것이 계속 켜놓으니까 은은 따뜻한 열이 나와가지고 집을 굉장히 고슬고슬하게 해. 습기가 싹 그것이 빨아먹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때는 의자예요, 의자. 이게. 가지고 그놈을 걸터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는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따스운 기운이 속속 들어가잖아. 내가 거기서 놀란 게요. 그거 걸터 앉아가지고 따뜻한 기운을 쪼고 텔레비 본 건데 그게 그렇게 몸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참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고개를 자꾸 숙이는 사람. 이 고개를 자꾸 숙이면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세상에 주님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오메. 기도할 때 고개를 절대 쳐박지 말고 어떻게 해라? 우러러 보고 그러니까 허리가 굽지 않도록 우러러 보고. 그리고 절대 찬 데서 기도하지 말고 항상 여자는 밑으로 어떻게 해라?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하나가 세상에 회춘옥에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가 건강에 그렇게 응? 영향을. 자, 이제 결론쯤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거나 심리적인 거나 음식이나 운동이나 생활이 생은 생으로 쫙 연관이 되어 있고 사는 사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뻑지뻑 어느 수도 잠깐은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다 음식도 뭐도 이렇게 이게 다 연관이 이게 하,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된 하, 그러려면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는 이놈을 뒤집어봐. 미워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뭐가 잘 안 되고 몸뚱아리도 시원찮아질 거다 그 말이야. 이야, 그러니까 출발은 뭘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근데 사랑의 원 근원이 어디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네, 하나님. 그러면 마귀는 미움이지, 미움. 시기고. 아, 그러니까 출발을 어디서 하자? 하나님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뭐 한다 이 말이요? 만족한다 그 말이요. 만족. 만족하면 CCK라는 좋은 호르몬이 막 생겨가지고 활력이 넘치고 막 의욕이 넘치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고 아멘. 근데 내가 실수해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2010년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막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1년 내내 아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막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비는 기뻐하는 게 어째 그 모양이야. 좀 진짜로 기쁜 것 같이 기뻐해봐. 그냥 맞이 못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막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자 그럼 이제 점검을 해보세요. 딱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생으로 가고 있어 사로 가고 있어. 그게 사랑하는 자요? 미워하잖아. 네 그랬지 금방. 금방 안 돼. 그럼 미움은 안 돼. 내 속에 미움은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뚫어야 돼. 그건 음이야. 안 돼. 사랑해야 돼. 다 같이 눈을 감아봐.